경력에 관계없이 디자인,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품을 게재하고 그에 따라 로얄티를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엄마 진 대표입니다. 캔바 기본 사용법부터 다양한 기능, 유튜브 인트로 만들기,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까지 캔바의 다양한 활용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캔바를 직접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캔바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크게 캔바 자체에서 버는 방법, 캔바로 만든 디자인을 디지털 혹은 상품으로 파는 방법, 캔바로 만든 컨텐츠를 기존의 서비스나 상품 홍보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국내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용해서 수익화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수익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많이 날수 있고 빠르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 부업이든 쌓고 익숙해지고 시장에 적응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유튜브와 같이 일정 기준치를 넘기고 다양한 수익화의 방법을 적용하며 꾸준히 해나갔을 때에는 많은 돈을 버는 것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캔바로 돈 버는 방법 시작할게요. 첫 번째, 캔바 자체에서 돈벌수 있는 방법. 캔바 크리에이터. 2023년 7월 현재 캔바의 발표에 의하면 한 달에 1억 3,500만 명의 유저들이 접속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캔바는 캔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 캔바 크리에이터, 캔바 컨트리뷰터 프로그램 등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중 캔바 제휴 프로그램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2023년 7월 2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캔바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기존의 캔바 컨트리뷰터 프로그램과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캔바 크리에이터는 경력에 관계없이 디자인,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작품을 게재하고 그에 따라 로얄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크리에이팅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크리에이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템플릿 크리에이터, 요소 크리에이터, 그리고 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템플릿 크리에이터는 주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우리가 캔바를 쓸때 사용하는 템플릿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캔바에 게재하면 됩니다. 요소 크리에이터는 포토그래퍼, 일러스트레이터, 비디오그래퍼, 오디오 프로듀서입니다. 캔바 요소 부분에 있는 거의 모든 스톡 자료가 해당됩니다. 전문 크리에이터는 틈새 분야, 즉 교육 자료 등을 만드는 교사를 위한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입니다. 캔바 크리에이터에 지원하는 절차는 각각의 크리에이터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릅니다. 템플릿 크리에이터 자격에 지원하려면 제작물 포트폴리오를 캔바에 공유하면 됩니다. 지원서를 통해 작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템플릿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은 베타로 운영 중이므로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는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소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가입해 요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현재 이 프로그램에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요소 크리에이터 가입은 보류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만들어 놓고 다시 오픈했을 때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는 관련 분야 내에서 검증된 전문가여야 합니다.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교육 전문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캔바 디자인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법. 이 방법은 캔바로 만든 다양한 디자인들을 직접 상품에 프린트해서 만들어 파는 방법입니다. 직접 상품 제작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POD, 프린트 온 디맨드입니다. 티셔츠, 모자, 후드티 등의 옷부터 액세서리, 학용품, 애완동물용품, 컵, 액자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의 디자인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 판매하지 않아도 POD 전문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디자인만 제작해서 올리면 상품으로 제작 판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프린트 온 디맨드, 이름처럼 물건이 팔리면 해당 사이트에서 그 디자인대로 제작해서 배송까지 완료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레드버브, 티스프링, 프린트풀, 재즐, 티퍼블릭 등이 있습니다. 프린트 온 디맨드와 비슷한 방법으로 아마존의 KDP 서비스를 통해 캔바로 전자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캔바에서 이 PDF로 제작해서 아마존 KDP에 업로드하면 아마존에서 상품으로 제작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직접 글을 써서 전자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우 컨텐츠 북입니다. 로우 컨텐츠 북이란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책으로 노트북, 플래너, 다이어리나 저널, 프롬프 저널, 록북, 쿠폰북, 오선지만 있는 음악 노트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로우 컨텐츠 북으로 분류하진 않지만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는 퍼즐북, 컬러링북도 있습니다. 캔바 디자인을 디지털로 판매하는 방법. 캔바로 돈 버는 방법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입니다. 플래너, 캘린더, 속지 등을 만들거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등의 소셜미디어에 쓰이는 템플릿을 디지털 파일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캔바로 만든 소셜미디어 템플릿이 해외에서는 꽤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엣지 디자인 셀링으로 한국인들도 많이 판매해왔던 방법입니다. 현재는 엣지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의 한계로 한국에서는 새로운 상점을 오픈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엣지 대신에 파이버, 업워크와 같은 사이트에 직접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고 크리에이티브 마켓에서 상점을 오픈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KDP 셀러들이 속지를 구입하는 사이트로 크리에이티브 파브리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KDP용 로우 컨텐츠 부케 속지, 즉 인테리어를 이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캔바로 다양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따라해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소개를 원하시는 방법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튜토리얼 준비해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도 즐겁고 신난 하루 되세요.